부동산 꿀팁의 김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남 김해시 화목동에 있는 멋진 암자, 웅장한 암자, 절, 법당, 토굴, 예, 요거 쌍둥이 2층 건물 두 동입니다. 굉장히 웅장합니다. 그리고 동네 안에 있지만은 이미 한 20년 가까이 우리 스님께서 법당을 또 절을 운영하던 곳이기 때문에 민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 웬만한 차들은 골목 안으로 다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현재 위치를 한번 간략하게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고요. 김해 뭐 시내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그거고 뭐 그렇다 생각하지만은 하여튼 시내에 포진되어 있는 암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그 암자에서 김해 공항까지는 제 보니까 약 15분 정도 소요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가 김해 공항입니다. 김해 공항까지는 15분 정도 소요되고요. 부산 그 정시내까지는 뭐 한 30분 이상 안 걸리겠나, 한 30분 40분 사이 정도 안 걸리겠나 이렇게 싶네요. 그리고 요새 그 핫한 가덕도가 이제 여기가 이제 그 유명한 가덕도입니다. 요새 뭐 신공항을 한이 많이 가고 있는데 몰라, 뭐 내 생각에는 김해공항만 해도 충분한데 요새 뭐 나라 정책이 까락하면 까야 될 정책이기 때문에 뭐 방법은 없네요. 어쨌든 우리 저 암자는 김해공항도 가깝고 혹시나 가덕도 공항이 생기면 가덕도도 가깝고, 그리고 그 우리 그 암자는 보면은 지금 보면은 여기가 이제 마산, 창원 있고요. 여기가 이제 부산입니다. 그 중간에 있는 위치의 암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그 암자 지적 경계를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짠. 자, 원래는 우리 땅이 총 세 필지인데요.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인데 지금 합필을 해서 지금 한 필지로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필지로 지금 되어 있다. 자, 이렇게. 그리고 도시 안에는 내 땅이 다른 사람 좀 더 침범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이 또 내 땅으로 조금 침범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인내심을 가지고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우리 그 법당 건물은 1번, 2번. 1번은 지금 법당 건물이 있고요. 2번은 요사채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 방문을 하실 때는 미리 하루 전날이라든지 며칠 전에 저한테 전화를 주셔야 아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불쑥불쑥 가시면은 아무래도 이제 스님께서 화를 내실 수가 있으니까 그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량 진입은 이쪽으로 이렇게 이제 진입을 하시면 되고 통과를 합니다. 이렇게 돌아가도 이렇게 가고 하니까 차량 진입에는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이렇게 전원주택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토지 이용계 확인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토지 이용계 확인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잘 따라오십시오. 경남 김해시 화목동 1484번지입니다. 1484번지입니다. 그리고 지목은 대, 면적은 419제곱미터. 그래서 총 126평이라고 보면 되고요. 자, 이곳은 도시지역입니다. 도시지역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금폐율 60에 용적률 250% 나오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전축종, 뭐 축사, 당연하게 뭐 도시지역 안에 축사하러 합니까? 그냥 이거는 의무적으로 그냥 적어놓는 겁니다. 자, 그리고 건물 정보로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 건물 정보로 들어갈게요. 들어왔습니다. 자, 건물 정보로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 건물 총 면적을 일로 들어가야 되겠다. 잠깐만요. 여기 들어가 총괄 표적으로 들어가자. 총 면적, 우리 건물 바닥 면적은 235.49제곱미터. 약 바닥 면적 두 동 합쳐서 70여 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동, 2층 건물 두 동 합쳐가지고 339.54제곱미터, 약 100평 정도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동씩 약 50평, 1, 2층 합쳐 50평, 이쪽에는 좌우측 50평, 이쪽에는 50평 이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그 건물 법당하고 요사채 저걸 한번 봐야 되겠다. 언제 그걸 했노 한번 보자. 자, 우리 그 건물 착공 연도 1999년도 8월 26일 날 이제 허가를 이제 들어가서 착공은 이제 8월 28일에 들어가 2000년도 2월 16일 날 사용 승인을 얻었습니다. 즉 말해서 20년 된 건물이다. 20년 된 건물이고, 그다음에 한쪽은 지금 조족조로 지금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조족조 건물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 한쪽을 한번 더 살펴봐 드릴까요? 한쪽을 더 살펴보죠. 한쪽은 조족조가 아닐 겁니다. 자, 이제 보시면은
한쪽은 지금 보면은 1층이 철근 콘크리트, 2층도 철근 콘크리트, 그리고 1층은 보면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고요. 2층은 법당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이제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자,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서. 와이칸! 자,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 번씩 버벅거립니다. 이게 방송하다 보면 이게 그 이 소문하고 머리하고 이게 말하고 잘 안, 이게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걸 좀 이해 좀 하죠. 자, 다시 또 우리 저 법당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웬만한 그 차는 한 대, 두 대, 한 석 대 정도는 상시 주차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앞에 이제 화단도 이렇게 있고 하니까 뭐 충분하게 텃밭도 가꿀 수 있는 그런 위치의 암자다. 그리고 접근성이 김해공항에서 15분, 부산 뭐 시내에서는 한 3, 40분, 마산에서는 마산하고 창원에서 뭐 한 3, 40분 정도 소요되리라 예상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우리 그 법당은 여기 한 동, 그 다음 요사체 이렇게 한 동, 두 동으로 이루어진 암자다, 절이다, 토굴이다, 법당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본 매물을 보시고 안에 실내를 보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미리 하루 전날이라든지 며칠 전이라도 전화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불쑥불쑥 가시면은 아무래도 스님께서 화를 내실 수 있으니까 그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남 김해시 하목동 멋진 웅장한 암자, 토굴, 또 절, 법당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부동산 꿀팁, 또 좋은 매물 섭외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